안녕하세요, 이분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왜 슬립 스티치, 그러니까 빼뜨기로 만드는 이중 사실뜨기를 배웠어요. 끈, 가방끈이나 뭐 이런 끈 종류를 작업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. 코드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, 이번에는 지난번에 배운 빼뜨기 끈 만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좀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 하나 들고 왔어요. 얘는 더블 체인 코드라고 부르면 될것 같고요. 뭐 우리나라의 이름으로는 이중 사슬뜨기 쉬운 버전 뭐 이렇게 부르면 될것 같아요. 자, 내가 뜨려는 끈 길이가 있잖아요. 그끈 길이에 하나, 둘, 셋. 3배 정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, 저는 그냥 적당히 요만큼만 빼줄게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실을 잡고 사슬뜨기를 할 준비를 해주세요. 요렇게 코를 만들어서. 자, 요거 기법 모르시는 방법, 모르시는 분, 정말 정말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아이에다가 사슬뜨기 하는 방법 더 쉽게 느리게 보여드리는 영상 링크 걸어드릴게요. 사슬뜨기 이렇게 하나를 잡으셨으면, 여기서 우리 이렇게 뜨잖아요. 그냥 뜨는 게 아니고요. 아래쪽에 이렇게 길게 늘어진 실이 있죠. 자, 이 실을 이용해서 한 번에 빼뜨기를 생략하고 동시에 떠나가는 기법이에요. 자, 요 아래쪽 실을 바늘에 이렇게 걸어주세요. 바늘에 걸렸죠? 그러면 잘 뜨기가 힘드니까 요 아래에 매듭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손톱으로 콕 누른 상태에서 실을 걸고 동시에 두 개를 다 빼주세요. 이렇게. 야당. 신기하죠? 신기하긴 뭐가 신기하냐고요? 신기하다고 해주세요. 자, 또 아래의 실을 바늘땡이로 이렇게 얹어요. 그리고 요 아래를 잡고 둘의 키를 맞춰서 검다음에 빼주세요. 뾰봉, 따당. 다시 바늘등 위로 올리고 아래를 잡고 실두 개의 코 높이가 같으면 걸어서 빼요. 따당. 다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쭉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쉽죠? 빼뜨기를 할 때는 이 빼뜨기 하느냐고 막, 어우, 막 이렇게 하고서 손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해야 되는데, 얘는 아래에서 늘어진 이 사투리실 길게 남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인 양 마치 하나의 빼뜨기가 동시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주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 아이 코드 느낌이 여기 이쪽 면이랑 이쪽 면에서 나죠. 근데 역시 뒷면은 나는 그냥 빼뜨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겨납니다. 자, 이 기법을 이용해서 끈을 만들면 좀더 편하고 간단하게 끈을 만들 수 있겠죠. 빼뜨기로 만드는 끈보다는 조금 뭐랄까 모양이 좀덜 귀여운 것 같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, 사실상.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이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자, 요 영상이 워낙에 간단한데 제가 한 가지 기법을 더 보여드릴게요. 똑같은 이 코드를 뜨는 방법인데 요거는 단색으로 뜬 방법이고요. 자, 요쪽에다가 요식 다른 색실을 한번 사용해서 더 해볼게요. 위에 연결해서 한번 해볼, 아니요, 새로 할게요.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사슬뜨기 할 준비를 해서 코를 하나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. 고리 만든 상태에서 이 다른 색깔 실을 이렇게 겹쳐서 잡아주세요. 오른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아까는 우리 실 남긴 걸 걸었는데, 이게 실 남긴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늘등에 이렇게 걸어주세요. 짧은 게 당연히 이렇게 손 아래쪽에 있어야겠죠? 긴 거를 걸고, 이렇게 잡고, 두 개를 걸어서 동시에 빼주세요. 똑같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늘어진 긴 실을
바늘등 위에 올리고요. 실로피 확인해서 또 같이 뜨고요. 걸고, 뜨고, 걸고, 뜨고, 걸고, 걸고, 뜨고, 걸고, 뜨고, 걸어서 떠주세요.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뜨고 또 보여드리면, 이런 느낌의 약간 색다른 코드가 돼요. 물론 빼뜨기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해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슬립 스티치 코드를 만들 때도 다른 실을 사용해서 두 가지 컬러로 하면 이렇게 바늘땀이 살짝 보이는 베이직 코드가 돼요. 이렇게 요 실은 한꺼번에 사용해서 밑에 부분은 프린지처럼 이렇게 약간 늘어뜨려서 좀더몇 숟가락 더 해서 프린지를 만들어 주셔서 연출을 해도 예쁘겠죠.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컬러가 섞인 채로 떠올라가서 가방끈 내지는 뭐 가방 파우치끈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예쁠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색깔을 해봤는데 톤온톤으로 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슬립 스티치를 하건 혹은 이렇게 더블 체인을 하건 배색을 해서 끈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방법도 한번 해봤고요. 여기 그냥 끈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함께 보여드렸어요. 요게 초보분들이 하기에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빼뜨기 끈보다는.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이번 가방끈은 이렇게 요 녀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근데 요게 조금 더 느낌이 모양은 좀안 댕글댕글하고 납작한 모양이에요. 빼뜨기로 한 끈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걔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여기다가 살짝 해서. 이 정도를 해서 빼뜨기 끈이랑 비교도 해볼게요. 어떻게 모양 차이가 좀 있는지. 빼뜨기는 이렇게 해야 돼서 좀더 뭐랄까 힘들죠. 끈 만들기가. 네, 방법은 되게 많이 틀린데 모양 자체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. 그래서 같은 실로에서 또 보여드려야 모양 비교가 되니까. 자, 빼뜨기 끈은 이런 식으로 체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위에다가 하나하나 빼뜨기를 더해가요. 그래서 좀더 끈이 댕글댕글한 느낌이거든요. 전 요거 좀 좋아하는데. 이끈 빼뜨기로 이중 사슬뜨기를 하는 방법이 쉽고 편하진 않아요. 자, 이게 이중 사슬뜨기를 한 끈이에요. 좀 댕글댕글한 느낌이 강하죠? 근데 여기 지금 방금 한 더블 체인 스티치의 코드는 이렇게 좀 납작한 느낌이 나요. 그쵸? 납작하죠? 이렇게 두 개가 뭐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죠. 제가 지금 급한 마음에 해서 끝이 조금 덜 예쁘네요. 이런 식으로 빼뜨기 체인과 이중사슬뜨기 체인의 차이가 이렇게 보입니다. 얘가 더 통통해요. 그거는 실이 걸리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. 이렇게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끈 만들기 좀더 얄쌍하게 할 때는 이 방법이 더 좋겠죠.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의 끈을 한번 떠보세요. 얘가 쉽기는 정말 쉬워요. 그럼 예쁜 끈 만들어 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뵐게요. 안녕.